이미 16강은 확정된 상황. 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을 더욱 끌어올려야만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평소 선수 변화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핵심 멤버 대부분이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된 황희찬이 벤치 대기하는 가운데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등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체력 관리가 중요하고 앞선 두 경기에서 무려 7개의 경고가 나온 만큼 카드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전반 13분 손흥민에게 찾아온 기회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동안 한국팀은 최전방 공격진의 호흡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독 부임 이후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였고 오늘 경기도 조규성과 손흥민을 투입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일반적인 축구에서 볼 수 있는 두 명의 공격수를 평행 배치한 것이 아니라 처진 스트라이커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구성으로 손흥민과 조규성을 조화롭게 배치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두 선수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키가 큰 조규성이 피지컬을 활용해 롱볼을 받아내거나 수비를 유인하고 빈 공간에 손흥민이 질주하며 침투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수비 지역에서 보내준 로빙 패스를 정우영이 원터치 패스로 달려오는 손흥민에게 건네줍니다. 최전방에 있는 조규성은 골문으로 빠르게 돌파하며 두 명의 수비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빈 공간으로 빠르게 드리블을 선보이면 속도에서 뒤처진 말레이시아 수비진들은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공간에서 손흥민의 장기인 중거리 슛을 시도하면 득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앞으로 돌진하던 조규성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애매해지면서 수비가 손흥민에게 달라붙기 시작했고 윙어에 위치한 정우영과 동선이 겹쳐버리면서 날카로운 패스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의 슈팅 각도도 좁아지면서 유유슛을 때리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보법이 다르다. 세 경기만에 손흥민 다운 게 하나 나왔네. 이게 우리가 아는 손흥민 그 맛이지. 아깝다. 진짜 EPL 클래스였는데 마지막에 살짝 안 겹쳤으면 골 노릴 수 있었겠다 까비. 라며 손흥민의 클라스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표정이 왜 뿔이 났냐며 질문했을 때는 타이밍이 한 번 막힌 사실을 얘기하고 골이 막혔다고 저런 표정은 안 짓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반 20분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강인이 올려준 크로스를 정우영이 머리를 돌려 넣으면서 골로 이어집니다. 페널티 박스 중에서도 가장 안쪽 지역으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궤적을 보여줬고 위치를 잘 잡고 있던 정우영이 무리 없이 헤딩으로 성공시킨 것이죠. 하지만 황당한 수비로 동점골을 먹히더니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며 2-1이 되어 위기에 직면합니다. 아무리 16강 진출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졸전을 펼치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축구 커뮤니티 역시 절망적인 반응이었는데요. 132한테 2-1로 끌려다니는 게 진짜. 클린스만 감독은 말레이시아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16강 상대로 피하고 싶은 팀은 없다. 그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클린스만 경질 가자. 근데 이렇게 3-1로 해서 16강 간다고 해도 그 상대들을 이길 수 있으려나. 16강 때도 이 경기력이면 누굴 만나도 질 것 같은데. 한국 축구 완벽하게 멸망. 토너먼트 광탈은 뻔하다. 아, 그냥 한일전 좀 보자 빨리. 와, 그저 선수빨로 하니 선수포만 좋으면 그냥 박아버리네. 일본 조롱하더니 진짜 업보란 게 있음. 이래서 겸손하게 살자. 그러다 이강인이 얻은 프리킥이 날카롭게 골문을 향해 그대로 들어가며 동점으로 따라붙는데요. 132팀을 상대로 졸전을 펼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 할 말을 잃어버린 한국 네티즌들이었습니다. 결국 개인 능력이라니. 이분은 그냥 이강인님 크크. 전술이 이강인? 이게 맞냐. 하, 강인아, 클린스만 호흡기 붙여주네. 유유골은 진짜 지리긴 했다. 말레이시아 상대로 이게 맞냐? 크크크크. 세트피스로 두 골. 이강인 없으면 그냥 하위권 국가임? 솔직히 국대형도 좀. 이후 오현규가 박스 안에서 넘어졌는데 페널티킥이 선언되며 손흥민이 성공시킵니다.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막판 동점골까지 허용하며 이걸 비기고 맙니다. 허탈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이걸 한일전으로 구리쳐가네. 밑바닥 다 보여주고 결국 헬대진으로 가네. 풀주전 말레이시아 혈전은 솔직히 우리보다도 선수들이랑 코칭 스태프들이 서로 쌍욕 박아야 하는 수준이라 보는데 이럴 줄 알았다. 구역구역 승점을 따내며 결과는 그럴듯 했지만 아쉬운 경기력과 빈구멍이 송송 뚫린 수비진은 처참했던 경기였습니다. 손흥정 감독이 아시안컵 직전 말했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현실이었습니다. 텅 빈 실력을 속여서 일본 한 번 앞섰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가슴 깊게 와닿습니다.